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 생각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이겠지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세 가지, 곧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삶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현재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 삶이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완성하는 미래의 구원이듯이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성화 단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너무 쉬우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돼?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자기네들이 자꾸만 더해서 구원받는 걸 참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제가 자주 교회에서도 언급하는 건데요.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그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렸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뭐 누군가가 피를 발랐고 아휴, 정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 의심하는 사람이나 설마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그냥 바르라고 해서 바른 거고 그리고 설마 했는데 진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이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이 장자가 그 피를 발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가 발라야 된다는 말씀도 없어요. 아마도 뭐 아버지가 발랐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장자가 죽음을 안 봐요. 이것은 여기에 covenant theology가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주의 어린 백성들 함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장해서 자기 의지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독이 사라진다 했을 때 미십니다 하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설마 하고 쳐다본 사람이라든지 에이 참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바라본 사람 누가 많았겠어요? 믿습니다 한 사람 아마 1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설마 하고 바라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에이 아빠 죽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바라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노뱀을 바라보니까 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 어떻게 세상적으로 모범적이지 못하고 장께만 부리는 자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세 번째,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처음 두 가지는 예스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노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이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은 생애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그 은혜 감사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32절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저들은 참 백만덕한 인간들이고요. 과거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참 과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먹었을까요? 뭐 건국일이라든지 뭐 바로의 탄생일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잘해야 한두 번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뭐 매일 마음껏 먹었던 것처럼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하는 거 보세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뜻을 돌이키사 멸하지 않으셨고 우상 숭배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가 다시금 뜻을 돌이키사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럼 양쪽 말씀이 너무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신다는데 왜 멸하시려다가 멸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왜 마음이 바뀌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건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향해서 그 뜻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해요.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저들은 멸하시길라. 멸하시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멸하실라는 것을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대로 온 거는 뭐예요? 원래대로. 인간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은혜의 그 품 안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저들은 멸해야 되겠다. 어? 회개했네? 아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저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이 잠깐 바뀌시는 것은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도 계획하신 겁니까? 그 스프라랩세리온입니까? 인프라랩세리온입니까? 어느 것? 우리 진영의 학자들도 이렇게 나눠지지만 저는 스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됨에 인간이 범한 거죠. 제가 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한 7대나 한 10대, 12대 가서 저들이 죄를 범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서 아 이제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마 계획한데 이 뭐야 첫 first generation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서운해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상상이 갑니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래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포인트에서 2포인트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으니까 정 목사 오늘 설교 한 17분 정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포인트가 3포인트의 반도 안 돼요. 모세가 간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 번 봤죠.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도 또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형 아론과 조카 나답과 아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산 문턱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니 그분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친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24장 11절에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모세 혼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여호와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의 9절에서도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그리고 11절에 그 대화를 나누신 것이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18절에서 간청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반응과 그를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그 반석은 오픈 스페이스가 아닌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뒷모습 20절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대화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주신 것처럼 내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 이야,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거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반응.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달라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관계에 서먹서먹하게 됐고요. 죄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집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로 인하여 달라진 것의 한 예를 든다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처음에는 광채가 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광경이 다른 이유는 죄를 범하기 전과 범한 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그 광채,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험했었고 더 갈망할 필요가 없었지만 범죄한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3절에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슬퍼하여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도 걱정과 염려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make sure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쉽게 쉬운 대화로 제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마. 진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회개와 예배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가득하였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대부분이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각각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시케이나 글로리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5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시는데 바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 있지 못함이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4절에 저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에서 배옷을 입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연상시켜주고요. 5절에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이제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많은 금은 보화 그리고 의복이 도리어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물질이 그 보화가 저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요. 처음에 이민생활 3, 4년 할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세탁소에서나 그 직장에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딴전을 피지 않던 사람이 이제 한 6년, 7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가게가 하나, 두 개, 세 개 막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매니저 두고는 남자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또 쓸데없는 데 눈 돌리고 술집에 가서 여자 껴안고 시시히 낙낙거리고. 돈이 많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잘 활용해서 이런 인터넷 방송에 선교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데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비하며 저들은 멀리서 구름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고 감히 회막문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멀찌감치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저들을 언제 그랬듯이 다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처음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었던 반면에 우상 숭배 이후 벌을 받고 나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후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리마인더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대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저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냥 멀찌감치 죄를 뉘우치고 회막문 멀리서 구름을 바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저들이 아직도 의심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모세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뭐예요? 벌써 태블릿이 오리지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태블릿은 깨트려버렸어요. 의로운 분노로 인해서 모세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게 자기가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정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물론 두 번째 그 돌판에도 쓰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지만은요. 이전보다도 오리지널도 없어졌어요. 이전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레 혹은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은 것을 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체험을 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 광채, 얼굴의 광채를 꼭 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어떤 체험, 어떤 병 낫는 거, 어떤 이적을 보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맛봤고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원망하였지만 여러분과 저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나리는 만나도 맛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더욱이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위대한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쭈르라는 단어로 절벽이라는 의미도 있고 상징적으로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로 주롤 같은 단어예요. 주루와 주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반석으로 피난처를 허락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원수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던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광야 같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 사이에 두었다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반석에 꽉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고개도 못 돌리고 뒷모습만 보게끔 해서 어디 바위 사이에 낀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쭈르라는 단어, 이 생명싸개라는 것을 해서요. 그 아직 성지순례는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는 뭐 그 사회사본이 발견된 것도 보면요. 그게는 광야 그런데도 이렇게 동굴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가 있는데 한쪽으로 움푹 파인 곳에 그를 두셨다 저는 생각해요. 마치 그런 의자들 있잖아요. 어떤 분 댁에 갔는데 그냥 둥그란 혼자 앉는 의자인데 그게 확 돌아서더니 어? 거기 누가 앉아있네. 이쪽에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이게 반석 안에 그를 사이에 두셨다는 것은 반석 중에 움푹 파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지나가시고 뒤를 보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을 때 혹은 확신이 없을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자체를 잊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마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한 사람만 있었나? 하나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를 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이 33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뒤에 있는 34장을 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의 약속, 또 말씀으로 임하심,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고 죽음을 기다렸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불충한 죄를 범하고 잠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세요. 다시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인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도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The Book of Worship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성막 양식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가.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은 나가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주일날 혹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전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들은 성도들이다, 저들은 크리스천이라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영화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